네, 광명세운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테니스 엘보를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수술을 시행하면 3주, 4주 정도의 고정기간이 일단은 필요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아주 가벼운 팔꿈치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 가벼운 강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회복기간이 보통은 1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. 평소에 본인이 하시는 일이 하중이 많이 나가는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약 2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고 가벼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1개월 정도만 안정을 취하신다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.